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했습니다. 어이, 둘리씨예요. 네? 오늘 웬일이세요? 왜요? 우와, 봄도 아니고 여름 장마철인데 이렇게 화사하고 멋있고 이야. 요즘에 올해 유행이 네. 이렇게 식물이나 꽃이 네. 그려져 있는 옷을 입는 게 유행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 또 유행은 따라가 줘야죠. 아, 그 주라기 영화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이 올해 유행이란 말이에요. 난 그 기념으로 옷장만 하셨는데. 제가 패션을 모르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약간 좀 수준 차이가 느껴지네요. 그럼요, 그럼요. 네. 저거 어떻게 이 파충류의 패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무엇에 걸리고 싶나요? 그렇죠. 살았으니 뭔 소리 들으려고 지금. 네. 외로워요. 이렇게 패션을 모르는 분들이랑 저 혼자 이렇게 꿋꿋이 있다는 게. 네, 그럼요, 그럼요. 포유류의 세계에서 파충류가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눈 하나 있는 사람들 사는 데서는 눈 두 개 있는 사람이 비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포유류들 사이에 있으니까 제가 그렇죠, 비정상이 되는 거. 그렇죠. 이 온열 동물들 사이에서 냉열 동물이 있으니까 네. 어떻게 정상이 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받아들여야겠네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황심소 방송에 댓글 읽어볼 때마다 느끼지 않으세요? 네, 아주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뭐야, 무슨 댓글을 읽으면 가슴이 답답해요? 일단은 편가르기 하시는 댓글을 보면은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댓글을 보면 왜 나를 편을 가르기를 해요? 사람들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저도 괜히 박사님을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고. 아, 그건 내가 없는 이 생명체나 하는 거지. 내가 있으면 저같이 내가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헷갈리지 않잖아요. 아, 그럼 청취자분들이 지금 내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아, 본인이 네. 청취자와 네. 그래서 본인이 내가 없는 거를 내가 없는 청취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지금 거예요? 지금 저를 이제 욕하시는 건 청취자를 욕하는 거다. 오, 네.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네요. 저를 뽑아주신 거는 뭐 어떤 겁니다 뭐. 아, 그런가요? 저는 제 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무슨 댓글 사연을 가지고 왔길래 지금 네 편, 내 편 따져요? 일단은 이정열 판사 편 예. 억울함 풀어주신다고 했던 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억울함 안 풀어졌대요? 바로 이 댓글이 달렸거든요. 무슨 댓글? 이런 사람이 억울할 게 뭐 있어요? 황 박사님 말씀대로 앞으로 수십억 벌면서 등 따시게 잘 살 텐데요? 아, 이정열 판사는 수십억 벌 수 있는 시간을 다 놓쳤잖아요. 이미 몇 년이 지나가지고. 이미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원래 이 판사들이 정관 예우를 누릴 수 있는 건 대개 1년. 아. 옛날에는 한 3년까지 끝발이 갔는데 이정열 판사처럼 이미 3년 이상이 지났고 네. 이정열 판사가 마지막 그 인간지가 어디였죠? 창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서울 변협에 등록했죠? 네. 이분은 이미 범털이 아니고 개털 수준으로 바뀐 상황이에요. 정관 혜택을 못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억울하다는 게 사실 사연의 핵심이었는데 지금 상담을 들은 거 안 들은 거야 지금. 그리고 뭔가 냄새가 난다. 이정열은 좋겠다.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대통령도 만들 수 있고. 아하,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구나. 부럽다. 그렇죠. 삶의 희망을 가진 거잖아요. 이건 사실 이정열 전 판사의 희망이 아니고 내가 그분한테 그렇게 하면 좀 풀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상담을 해줬는데 이분, 이 댓글 다신 분은 나무 상담을 가지고 부러워하는 희한한 심리를 가지시네요. 그래서 지금 근데 박사님께서 대통령을 이정열 판사한테 만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너의 소명은 이렇게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사람들은 박사님이 이정열 판사한테 대통령을 만들어라 그럼. 하니까 이쪽에서는 원팀인 것 같다. 이렇게 아, 이정열 판사 내가 원팀이야? 심리상담가보다 제법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제법? 누구 제사 지내요 내가? 누구 제사 지내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제사 지내면 그 밥을
나눠 먹는 거 그거에 관심이 있으면 그건 조금 아니에요. 제가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고 밥을 안 먹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이분이 뭘 몰라도 아. 본인이 늘 이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밥에 관심이 있다는 거는 죽은 누구와 연관을 시킬 때 해당되는 말이지 살아있는 사람 누군가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는 거. 근데 어쨌든 제밥은 비유고 그 이정렬 판사가 해경군 김씨로 불려지는 그 트윗을 고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반대되는 게 이정렬 판사님이 계신다라고 사람들 생각하고 원팀이구나. 그리고 이제 이재명 네. 도지사님이랑 네. 문 대통령 지지자분들께서 이렇게 거의 지금 척을 지고 계시잖아요. 아 그러면 이정렬 판사하고 문 대통령하고 원팀이에요? 난 네. 그럼 거기에 같이 손만 얹으면 같이 원팀이 되는 거야? 예. 네. 어 그래요? 우와. 야 그러면 황심소는 청와대에서 후원해주는 방송이 되는 거야? 아 그럼 좋겠네요. 근데 청와대 근처 구멍가게도 뭐 청와대 후원 받나요? 아 어떻게 지금 청와대 좀 그거 해가지고 지금 이 황심소 이전 후원금 좀 받아보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황심소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망치려 하십니까 지금?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이재명 까고 이정렬 대변해주니 문빠인 것 확실. 드디어 내가 문빠가 됐어. 노빠도 못 됐는데 어떻게 문빠가 돼요? 그건 사입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짝퉁이나 코스프레 싫어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누구 빠가 된 느낌을 준 적이 있나요? 그건 내 성향이 안 맞아요. 빠는 기본적으로 내 성향과 안 맞다는 걸 황심소 듣는 분들은 알 텐데 저분 어디 갔다 오셨나? 가끔 오시는 분이시다. 아, 가끔 합니다. 오시는 분이군요. 네. 네. 그다음에 공정한 사회는 이재명이 줄기차게 외치던 말인데 황상민이 또 숟가락 올려놓네. 이번에는 또 이재명 파가 되지. 네. 아. 그 숟가락을 많이 올리세요, 박사님. 이거 진짜 억울하다. 왜 그러냐면요. 그 단어를 누가 줬을 것 같아요? 아, 박사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거나 말거나겠죠, 그죠? 대화 중에 뭐 나오셨나 보네요. 어, 내가 문자를 줬죠. 아. 지난번 대선에 들어가기 전에 당신이 혹시 사용하고 싶은 단어 중에서 몇 개의 단어가 있는데 지금 아직 선점을 안 한 것이 공정사회다. 아. 그래서 이거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서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사용하세요. 나한테 문의가 들어오면 내가 그렇게 문자를 보내줘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공정사회라는 단어를 그분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면 믿으시겠어요? 저는 믿죠. 네, 댓글은 안 믿을 거예요. 그럼? 그럼 또 이제 이재명과 무슨 사이냐 또 이렇게 돼. 저는 이 나라에 리드라고 나서는 인간들이 있으면 제발 시대의 흐름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잘 구현해 주세요 라고 문자 정도는 보내는 사람이에요. 박사님께서 원하시는 사회를 이제 말씀하신 거네요, 정치인한테. 원하는 내가 원하는 사회가 아니라 대중의 심리를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 내 책 그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 된다 그 책 혹시 보셨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네 아무튼 아무튼 그래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공정사회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정의로운 사회 평등사회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이 한국 사회를 뭐라고 규정할 것인가 한국 사회의 미래의 정체성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 사회를 뭐로 지향했는지 혹시 아세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탈권위 정도로만 알고 탈권위 그때 뭐라고 그 정부는 뭐라고 불렀어요? 참여정부 참여정부죠.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 뭐 도구나 카우나 다 참여했어요? 아무도 참여는 그냥 무슨 위원회만 엄청 만들었던 그렇죠. 것 같은데요. 참여한 게 별로 없는데 참여정부라고 하고 또 그 앞에 DJ정부를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의 정부라고 네. 국민의 정부라고 했는데 국민들은 어디 갔어요? 국민은 네. 없어. 정치인들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제가 하잖아요. 그, 이 정권을 잡은 자들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뭐라고 불렀죠? 따로 이름이 없었죠. 그냥 순실이 정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름을 안 붙였던 거예요, 박근혜 정부는. 누구 정부라고 하면 순실이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아예 언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때가 한 십몇 년 전이었어요. 내가 고민을 했어요. 지금 참여정부라고 좀 내는 거는 나중에 아무도 참여 안 하고 누구만 했다는 소리를 듣게 될 텐데 너무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정부는 어떤 성격을 주장을 할 것이고 그게 어떻게 될 건가 그거를 또 알아보기 위해서 또 내가 연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쭉 연구를 했더니 MB 정부는 거의 꼼수 정부야. 근데 꼼수 정부라는 용어 대신에 분명히 인간들이 또 다른 걸 쓸 거고 네.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한다 네. 라고 해서 공정사회가 필요하다 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게 10년 전이에요. 그럼 이재명의 공정과 박사님의 공정은 뭐가 다른가요? 공정사회를 이야기할 때 한국 사회의 트렌드에 대해서 지도자들한테 내가 또 강의를 몇 번 이곳저곳에 가서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일종의 지향하는 사회의 성격이 뭐고 그 단어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 그 다음에 실제로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게 이게 어떤 사기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은 이곳저곳 강의에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이 뭐 공정사회를 했다고 해서 내가 뭐 진짜 그거는 너무 이재명 씨가 본인 머리에서 그 단어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고 계시겠죠. 정치인들이요 떠들어대는 소리는 그 사람들 머리에서 놓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참모들도 이 만들어낼 능력이 안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우리 보스는 뭘 주장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떠들어대는 소리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유행한다 싶으면 그거 가져오고 또 뭐 정부와 사회 할 때 가져오고 뭐 다 마찬가지예요. 이 참 내 같은 사람 열받게 만드네.